안녕하십니까. 배우 임대혁입니다. 예. 배우 임대혁이라고 하지만 지금 거의 배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배우이기도 합니다. 오히려 배달을 많이 하고 있죠. 오늘은 제가 고객님한테 배달을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 고객님이 그 사전에 요청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문 두드려 주시고 음식물 문 앞에 놓으시고 문 두드려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비대면 배달이죠. 대면하지 않고 배달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뭐야 벨 눌러 주시고 음식물 문 앞에 놔두고 벨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런데 그런 요청사항이 없는 사람, 그러니까 없는 고객님께 배달을 가게 됐어요. 배를 눌렀어요. 배를 눌렀더니 뭐 요청사항이 없으니까 배를 눌렀는데 그 앞에 놓으시라고요! 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공손하게 또 이러시더라고요. 제가 움찔을 한 다음에 뒤 음식물 놓고 물러나고 이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. 뭐가 잘못된 건가요? 제가 뭘 잘못했나요? 제가 뭘 물어봤어요? 벨 한번 누른 것뿐인데 요청 사항이 없어서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뜻이 문 앞에 놔두라고요. 이 뜻이 딱 보면 몰라? 딱 보면 모르냐고. 그 앞에 놓고 가라고 이거거든요.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전 요청사항이 없기에 벨을 한번 눌렀을 뿐입니다. 잘못된 겁니까? 그렇게 화를 내셔야 하냐고요. 물론 그 고객님께서 안 좋은 뭔가 안 좋은 뭐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하셨다거나 또뭐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각나고 나쁜 일,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. 경계심으로 자기 방어죠. 자기 방어 태세. 물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셨을 수도 있죠. 근데 그것을 떠안는 받는 저는 펀치,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탁 치면은 그 맞아가지고 그냥 점수 잘 나오면 또한번탁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. 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전 정말 잘 열심히 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잘 해서 배달 딱 갔는데 그 고객님 좋아하시겠죠? 진짜 그런 생각하고 배달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얼음이 이게 쪼개진다고 그러죠. 금 가가지고 충격받습니다. 그래서 그 텔레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그 진상 고객님을 만나게 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병을 앓는 거예요. 그래서 병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에요. 스트레스 받으면 뭐 위도 안 좋아지고 소화불량 걸리고, 예? 그러다 보면은 병 걸리는 거죠. 아, 뭐꼭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좀 그렇다 이겁니다. 그 요청 사항을 잘 적어 주시면 우리가 딱 보고 하잖아요. 예, 그런 것좀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경우입니다. 벨을 안 누르고 비대면 배달이기 때문에 앞에다 놓고, 예, 물건, 음식물을 앞에다 놓고 엘리베이터 타, 그 뭐야, 전화를 하잖아요. 이제 전화를 이렇게 드리잖아요. 배달 왔다고. 예, 저는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있어요. 고층이거든요, 또. 전화 안 받네. 전화를 안 받으시네, 전화를 안 받으시네. 그러면 어떡합니까? 아니,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도, 나 체크했어 하고 딱 끄면 돼요. 그럼 나는 배달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. 그런데,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?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, 뭐, 음식 안 왔다고. 음식 안 왔다고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
또 배달하시는 분들이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. 저기 잘못 봐가지고 잘못된 곳에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저 같은 경우도 몇번 그랬었거든요. 근데 전화를 받으셨으면, 그때 전화도 했었어요. 근데 전화를 받으셨으면은 이게 제가 어느 정도, 그 거리를 좀 많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엄청 간 다음에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니, 왜안 오냐고. 완료는 완료는 돼 있는데 왜안 왔냐고. 그러시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아유, 막 그런 생각 드니까 막또 막,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네. 그래서, 어떻게 해요? 확인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갔어요. 올라가서 음식이 제대로 있나 딱 봤는데, 음식이 없네? 갖고 들어가신 거죠. 예, 갖고.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? 전화 받는 게 그렇게 힘드시나? 전화를 하는 제가 더 힘든 것 같은데. 아니면은, 그딱 한번 해주면은, 아, 받으셨구나,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, 그런 것도 없이 전화 받지도 않고 끝까지, 그 음식 없어졌네. 다시 그러면 올라가가지고, 그 고층으로 아파트로 올라가가지고 딱 보면, 싹 가져가셨네. 아. 그러면 저는, 그때 이제 완료를 치잖아요. 예? 완료를 치고, 그럼 그 시간 동안에, 그 오더라고 하죠. 못 받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. 결과적으로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. 그런 거를 지켜주시면 서로가 우리는 배달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흐트러지지 않고 신속하게 어떻게든 그길 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차도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배달을 해주면은 그 요청사항을 미리 해주시면 이렇게 가는데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는 비대면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화하면은 좀 전화 한번 받아주시든가 아니면 그싹 그거 있잖아요 그냥 꺼트리면은 저희가 아 받으셨구나 안전하게 받으셨구나 이렇게 이해되고 안심하고 갈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은 서로가 좋잖아요 안 그래요?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실제 상황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속으로 소갈이 하실까봐 제가 한번 그냥 탁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. 뭐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얼마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세상이 흉흉한 세상이지만 그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. 주소 잘 적으셔야 돼요. 왜 주소를 전에 살던 주소로 적어가시고 저 왔다 갔다 혼자 테니스 치게 만드십니까? 그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사고 날 뻔도 했습니다. 예? 그거 아세요? 사고 나면요. 우리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, 배달하시는 분들, 거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요. 제 몸보다 음식 쏟아졌는지 그거부터 챙겨요. 넘어졌잖아요? 그럼 뒤에 음식 그 열고 바로 세우려고 흐트러졌을까봐. 그런다니까요? 제 몸보다 우선. 그런데 왜 이사 간 주소를 지금 살고 계신 주소를 안 하시고 이전 주소를 그 전화 받으실 때도 아우 맞아. 나 예전에 살던 주소로 저기 저 주소를 안 바꿔놨나 봐요. 아우.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. 확실히 주소 꼼꼼히 하셔가지고, 좀,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. 그비 엄청 많이, 그 태풍 올 때, 그러면은 그 기분 좋겠어요? 거기까지 또 배달 가야 되잖아요. 그럼 시간 지나가죠? 돈더못 벌죠? 그리고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살살 실실 웃으시면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내 이전 그러지 마시라니까요. 굉장히 미안한 거 아닙니까? 그럼 미안한 어떤 제스처나 그런 마음을 말에 담아서
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예의인데. 아, 하여튼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뭐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 저런 애로사항이 있구나. 저도 고객님의 아유 앞에 놓고 가세요. 아 분명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셨구나.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서로가 편하잖아요.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저 배달해야 돼요. 예, 지금 배달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찍는 거니까. 예, 하여튼 감사합니다. 예, 고마워요.